요즘에는 내 지난 날을 회고하는 글을 정리도 하고 또 후학들이 연구서를 나한테 주면은 격려해 줄건 격려해 주고 고칠 건 고치도록 서평 같은 거 쓰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성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신 한 개인의 몸을 위해서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나이는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평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해서 정신적인 하나의 자양분으로 삼았고, 우리 선친이 나오신 배재학당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의 그 교훈이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람의 일을 해라. 그래서 나는 아버님의 가르침과 학교의 그 교훈이 굉장히 제 인생의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성악을 하려고. 근데 내 성악을 가르쳐 주던 서울대학교 김학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악과를 졸업해봐야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밖에 안 되고 국악과라는 데 나오면은 박사도 될수 있고 대학 교수도 될수 있는데 자기도 양악을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앞날을 염려 안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꾸 국악과 가기를 조언을 해줬어요. 난 국악의 국자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소개해 준 것이 황병기 선생님을 소개 받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한달 동안 가야금을 배워가지고 국악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학은 했는데 보니까 실기하는 그 가야금 하는 내 동기생 조총자라고 있었는데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이 가야금 가지고 도대체 되지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론하는 장상훈 선생님하고 이혜구 선생님하고 이제 이론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아, 서양에서 들은 음악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외국에 가서 음악학이라고 하는 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걸 음악학이라고, 뮤지컬러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유학을 간 거예요. 민속악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궁중음악만, 이제 악만 한 거예요. 응? 근데 민속악단을 왜안 만드느냐? 했더니 뭐, 그때 뭐, 박동진 씨도 있고, 가야금 산조에 누가 있고, 노인네들은 몇명 있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청각이나 저 워커힐 그런 밤무대에 가서 막 일하고. 응? 근데 똑같은 국악을 하고 누구는 봉급을 받고 그 사람들은 뭐 외국 음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민속악단을 50명을 100명으로 늘릴 때 20명을 이제 민속악단 그걸로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은 만정 김소희 선생님, 향사 박규희 선생님, 안비치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참 젊은 원장이 와서 민속악단도 세우고, 응?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아, 그때 좋아하시던 그게 눈에 선하네요. 귀국할 때 꿈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역사책, 음악 사책을 하나 쓰는 거. 그 다음에 공간축에서 바라보는 우리 음악. 이건 사전이에요. 정년퇴임 하기 전까지는 한국 음악 통살이라는 거 쓰느라고 그냥 세월 다 보냈고, 한국 음악 저 사전은 정년퇴임하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년퇴임하자마자 네 권의 임명사전을 냈어요. 매년. 그래가지고 그 임명사전하고 용어사전하고 합쳐서 한겨레 음악 대사전을 낸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뜻하지 않게 국악을 해가지고요. 시쳇말에 출세했어요. 박사도 됐지, 외국대 교수도 하다 해봤지, 국립과학원장도 해봤지, 응?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과분하게 그걸 받았어, 국악을.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으니까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던 모든 거를 다 해서 후학들이 우리 학문을 발전시켜야 된다. 걔는 아낌없이 줬어요. 내 모든 그거를. 너무 감격스럽죠. 이게 나한테까지 오리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그런 것까지 주고 거기도 상금까지 주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 소감 발표할 때 이거는 좀 내가 내 자식과 내 마누라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에 내 모든 그거는 학회를 위해서 응? 모든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 자신의 좋은 아빠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박수 쳐주더라고요. 내 삶의 전부였고, 응? 내 행복의 근원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를, 응? 학문을 하면서 내가 깨우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행복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